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많은 곳은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강규엽 기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이미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중북부 산간 지역부터 시작한 눈은 현재 영동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부터는 강릉 지역에도 많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중북부 산지에서 시작한 대설특보도 현재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역으로 확대 발효됐습니다. 방금 집계된 밤 9시 현재 기준 누적 적설량은 교성 현내 14.6cm, 진부령 8, 속초 7, 강릉 주문진 3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일단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이 전망한 영동지역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와 도로공사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당국은 제설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폭설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되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눈이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이른바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붕괴 피해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